자, 글로벌 개장 시황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장우석 본부장님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장우석입니다. 오실 때 저녁 드시고 오시죠? 네, 물론입니다. 밥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뭐 어떤 또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해주시려고. 예, 핀비즈 사이트에 있는 어제 흐름을 조금 말씀드리고, 네, 준비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래 보죠. 예, 어제도 보시는 것처럼 뭐 큼직큼직한 우리 빅5 종목들, 네, 아마존 1.13% 올라갔고요. 구글도, 페이스북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까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좌측 하단에 있는 게 다시 금융주인데요. 이 금융주가 계속 조금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저게 365일 늘 저런 건 아니죠? 아,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아는데 저는 저거 보여주신 이후로 저 그림이 늘 똑같아요. 예, 늘 똑같아요. 지금 며칠째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네,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거 계속 업데이트 하는 거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제가 한번 어제 진짜 사이트를 열어드리려고 했다가, 네, 사이트가 이게 꺼지는 바람에 어제 못 보여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림을 떠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에너지가 이쪽 우측 중간에 있는 하단에 있는 건데, 에너지도 역시 계속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거든요. 사실 뭐 B5 외에는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그런 시장인데, 플러스 테슬라에 또 2000슬라까지 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5 이야기와 테슬라 이야기.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시장의, 알겠어요, 주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제, 여러분,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들으시고요. 어제 방송을 그냥 다시 한번 또 들으시면 똑같겠습니다. 네. 조금 뭐 도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일단은 연준에서 굉장히 신중한 어조로 얘기하면서, 사실 이제 시장을 좀 얼어붙게 할 수 있는 멘트가 나왔는데, 제가 조금 이제 미국 주식 오래한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시황을 보시게 되면 못모임에도 불구하고라는 문맥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 연준의 신중한 어조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실업수당이 예상치보다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지표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는 예언이 되게 나오는데, 네, 실제 불구하고 나온 다음에 끝에 뭐냐면 올랐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지만 얘네들 가는 종목들이 가주면 시장이 금방 반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짐작해서 이렇게 좀 주식을 팔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에 곱하기 1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는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조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거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연준이 혹은 지표가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주식을 쉽게 파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그러니까 주류 종목들, 특히나 이제 빅5 종목들, 테슬라 같은 것들이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고 확인해도 늦지 않다. 시장을 미리 이제 예견하지 마시고 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급락은 없다는 뜻인가요? 지금 당장에 급락할 이유가 별로 없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독점에 대한, 규제에 대한 어떤 민주당이 상당히 그런 걸 얘기하면서 지난번에 의회 가서 불러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가 제가 조금 안 좋은 시기를 봤는데, 잘 넘어갔어요. 워낙 제가 보기에는 진짜 CEO들이 한결같이 우리가 독점하는 게 아니다라고, 네, 얘기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뭐 실적 좋고요. 내년에 더 좋아지는 모습 보일 거고요. 별로 나쁜 얘기가 없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면.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솔직히 빠르죠, 조금. 네. 조금 빠른데 빠르다라고 얘기하면, 아, 내년치야. 조금 더 빠르다고 하면, 아, 내 운영실까지 끌고 온 거라고 하는 전문가 분들, 저는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전문가 분들이 얘기를 들어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겠죠. 예, 그걸 그러니까 이제 정당화 하려면. 예, 그런 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재무제표 갖고 얘기하는데, 핵심이 그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시장이다. 그러니까 그, 일단 시장을 한번 빠져나와버리면 다시 들어가기 쉽지 않은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정이 좀 많이 나오면 사야 될 것 같아 하신 분들은 그런 기회 지금 한 수개월째 주식을 못, 예, 사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다음 그림 준비한 게 바로 그 대목인데요. 네. 어제 가장 핫한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었는데, 제가 한번 과거에 보여드린 것 같아요. 올타임 하이. 그러니까 올타임 하이가 사상 최고치라는 뜻이거든요. 네. 사상 최고치 이후에 S&P 500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데, 바로 어제자 그림이니까 보시면 이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간 이후에 지수의 흐름이 한 달 뒤에는 0.7% 올라왔다는 얘기죠. 평균. 그 다음에 3개월 후에는 2.3%, 그리고 6개월 후에는 4%가 넘는 모습을 보였고요. 1년 후에는 8.8%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사상 최고치라는 건 또 다른 시작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S&P 500은 그동안 쭉 올라왔다는 얘기죠. 예, 그걸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 그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의 어떤 이런 통계가 있기 때문에 사상 최고치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 아 주식이 비싸다라고 보시지 말고 아 사상 최고치로 올라올 만한 실적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주식을 보유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한국 주식만 했던 저의 습관 때문인지 몰라도 아니 올랐으면 내리는 때도 있지 어떻게 계속 오르기만 한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네. 들어서 그거를 어떻게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주식을 쉽게 못 사고요. 또 오랫동안 보유를 못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특징이니까 말씀을 드려보고 오른쪽 그림은요. 네. 물론 이 사건은 다릅니다. 금융위기 때하고 지금은 다른데 지금 2009년과 2020년에 판박이처럼 가고 있는 시장을 보여주고 있는 건 제가 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주황색이 올해 흐름이고요. 이 파란색이 2009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거의 반 왔는데 지금까지는 같은 궤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가분들은 계속해서 좋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시장도 저 좋아지고. 파란색은 2009년 1년 동안의 그림입니까? 2009년부터 시작해서요. 네. 2010년까지 이어지는 거죠. 아, 2년치. 예, 예. 아. 근데 어쨌거나 지금 보면 상당히 비슷하게 가고 있는. 물론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 그냥 간단히 볼 건데 지금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그럼요. S&P 500은 그동안 쭉 올라왔으니까 어떤 맞습니다. 구간을 잘라서 붙여도 항상 똑같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리산의 어떤 상등성이를 예. 잘라도 예, 맞습니다. 항상 닮은 꼴이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전에 엔비디아의 굉장히 좋은 얘기 하셨고요. 어제 이제 제가 김 프로께서 이제 방송하면서 네. 엔비디아 주가가 어제 조금 빠졌는데 장 시작할 때 그렇지만 장중에는 보합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지금 엔비디아가 빠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적이 나은 걸 보게 되면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안 좋았던 게 없었다. 근데 네. 그날 이후에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제 실적이 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IB들의 목표 주가를 올리는 모습을 보자라고 네. 얘기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사실인데요. 지금 20개의 IB가 목표 주가를 다 올렸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네, 지금 잠깐 보시면 부스트 프라이스 타겟이라고 해서 지금 목표 주가를 올린다는 뜻이거든요. 네. 빨간색 보시면 전부 다 올렸죠. 10개인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무려 600달러로 지금 잡았습니다. 500달러가 아니고 600달러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사실 굉장히 좀 높은 주식이죠. 그러니까 높은 주가죠. 그렇게 얘기하고 보시는 건 전부 다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게 10개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또 10개입니다. 총 20개가 다 올리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내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만약에 엔비디아 여러분들이 GPU에 대한 좀 지식이 없는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주식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적이 나온 다음에 이걸 보시면 아, 내가 주식을 가져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결정이 딱 나는 겁니다. 이게 잘 맞습니다. 아, 그동안 쭉 올라왔으니까 잘 맞겠죠. 제가 그래서 미국도 예. 한번 농담사 말씀드린 게 있는데 뭐 남들이 다 얘라고 그러는데 혼자 아니라고 하는 그 광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얘라고 그러면 같이 얘라고 하셔야 돼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같은 걸 보고 주식을 투자하거든요. 버핏도 마찬가지, 수많은 IB도 마찬가지, 심지어 불량락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기 때문에 불량락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도 안 들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보라고 하는 게 미리 나오거나 그렇지 않다? 그런 게 않다? 아닙니다. 나오고 나서의 그런 판단을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오래 하신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을 산 이유는 네. 한 가지거든요. 내가 정말 엔비디아를 너무 잘한다. 내가 예. 직원이었다라든지 아니면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 실적이 너무 좋아지고 있다. 나도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수많은 IB가 좋아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게 공통적으로 맞아 떨어지면 주식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리면요. 로우스가 또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얼마 전에. 로우스? 예, 로우스. 로우스는 이제 아시겠지만 그 남성분들의 힘을 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보이는 회사인데요. 모든 걸 판매하는 주택 개선용품 판매 업체인데 변기도 팔고요. 문짝도 팔고 조금만 목부터 시작해서 예. 집 짓는 자재 예 모든 집에 들어가는 모든 거 다 판매하는 회사인데 상장된 철물점이고요. 예, 예. 흙도 예. 팔고 있고 잔디도 팔고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요번에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네. 집이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남자가 이제 딱 멋진 옷을 딱 입고 이제 포드 150을 끌고 가서 이제 싣고 오는 거거든요. 네. 집 막 고치고 잔디도 깎고 이런 건데 그런 용품을 판매하다 보니까 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인데 실적이 나온 다음에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계속 목표 주가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냥 내가 판단이 로우스 좋다, 홈디포 좋다, 지금 장우석 부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개수용품을 판매하는 업체가 주가 올라갈 것 같은데 뭔가 좀 의심스러우면 이것만 확인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일단 주식을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기도 네. 실적이 발표 났는데 됐습니다. 괜찮았어요? 예. 네. 좋았죠.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수혜를 받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그렇게 집을 고치는 분도 있었고 네. 또 한 분들은 재택근무 때문에 시골로 이사 가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큰 집을 고치는 모습들. 그다음에 집이 대체로 100년 된 집이 많거든요, 미국이. 그다음에 그 수시로 고치는 네.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것 때문에 주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팁을 좀 빨리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 모든 걸 볼 수 있는 사이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마켓비트라는 사이트 들어가셔갖고요. 요 화면 찍으신 다음에 들어가신 다음에요. 마켓? 예, 마켓비트. 비트. 예. .com. .co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심볼 입력하시고,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심볼 있지 않습니까? 입력하시고, 애널리스트 레이팅스라는 메뉴를 딱 들어가시면 아까 보여드린 게 쫙 보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언제 유용하냐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네. 모든 IB들의 동향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고 오늘 뉴스에 있습니다. 내가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실적 발표되고 나서 하루 주가가 네. 빠질 때 좀 겁나잖아요. 이거 도대체 무슨 신호지? 이럴 때 제가 저는 미리 얘기했지만 투자에 나오기 전에 찍지 마시고 딱 실적 발표 이후에 들어가서 보신 다음에 아 정말 IB들이 장우석 부문이 얘기한 것처럼 좋게 보고 있구나라고 판단하시면서 주식을 가져가면 실적 공시된 후에 여기에는 그럼 투자 의견 변화는 언제쯤 인터벌이 있습니까? 딱 하루면 딱 바뀝니다. 하루 예, 하루만 다 나오는 예. 미국 굉장히 빨리 되고요. 그래서 요것들이 모아져 갖고 평균 목표 주가가 또 바뀌기도 하고 네. 그게 됩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시 나오면 아예 미리 써놓고 있잖아요. 그 봐요. 그러려고 했는데 24시간 걸린다면 진짜 애널리스트들도 실적 보고 쓰나 보네요. 예, 24시간 딱 걸리고요. 실적을 보고 빠르게 판단을 쓰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저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냥 이분들을 그냥 부린다. 부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비트.com. 예.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제 테슬라 이제 2000슬라를 잠깐 얘기했는데 어제 올라간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파나소닉이 다시 한번 뭐 1억 달러를 이제 투자하면서 일단은 원래 친했거든요. 테슬라하고. 네. 원래 약간 예, 소원했는데 근데 LG 화학도 있고 삼성 SDI도 있고 좀 뭔가 좀 밀린다고 생각하니까 좀 가까이 지내기 위해서 한 건데요. 중요한 건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좀 물론 그 좋죠. 좋은데 지금 같은 날 같은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상반기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미국 내 판매나 전기차의 82%가 테슬라였다라는 네.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펜트업 디맨드 눌려있던 수요가 폭증하면 약간 조금 눌려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하면 충분히 더 많이 팔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반응되고 주가가 좀 올라갔다 장중에 어제 바로 한 번에 2000달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지금도 장전에 보게 되면 약간 올라가는 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약간 시집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2000달러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애널리스트들이 테슬라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목표 주가를 어떻게 높이 있어요? 평균은 지금 1000달러 아래입니다. 그럼 다 셀이겠네요? 아, 1000달러 그 한 1000달러 중반대 예, 그 셀이 아니고 홀드가 보통 의견이 많죠. 근데 목표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높으면, 예, 애널리스트 의견을 따라서 투자해야 된다면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이 댄 아이버스도 1,900달러를 제시했거든요. 예. 근데 분명히 뭐냐면 여기에 플러스해서 일론 머스크의 밸류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예,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데이브 트레이너 같은 분들은 지금 200달러, 250달러, 300달러짜리 회사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있는데 저는 조금의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좀 보면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보기에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가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인데 예. 과연 이제 오버밸류가 된 거냐 언더밸류 된 거냐 폐화한 거냐 지금 많은 분들이 물어보고 있거든요. 네. 어제 월가에 뜨거운 이슈가 바로 이거였어요. 월가에서도? 예, 월가에서도. 정말 과대평가 된 거냐. 근데 요거 하나 그림 보게 되면 약간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지금 테슬라가 시총이 3,749억 달러거든요. 예. 근데 월마트가 지금 3,992억 달러 해서 거의 100년 된 회사 시총을 앞섰습니다. 어제자로. 네. 보시는 것처럼 매출은 260억 달러 대 5,420억 달러 해서 거의 20분의 1밖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3억 달러 좀 넘어가고요. 테슬라가. 월마트는 180억 달러 해서 50분의 1밖에 안 나와요. 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걸 가지고 적정 주가 한출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의 힘인데 일론 머스크의 힘을 이게 숫자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테슬라 상당히 좀 머리 아픈 회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애널리스트들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슬라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서로 간에 언쟁을 많이 펼치잖아요. 예.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는데. 아니요. 산 분들과 안 산 분들이 있죠. 네. 그런 분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도 있는데 네. 지금은 솔직히 만약에 살까 말까를 한다 그러면 저 요 그림을 보시면 좀 판단이 빨라질 것 같아요. 있는 분들은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2020년 상반기에 미국 내 판매량도 테슬라가 전기차는 지금 1등입니다. 거의. 1등이고요. 뭐 모델 3가 됐든 모델 Y가 됐든 모델 X가 됐든 그다음 옆에 있는 주황색 그림은 이제 중국 내 판매 똑같 동기간 동안 네. 판매량인데 이것도 테슬라가 1등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하면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가 잘 팔리고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건 팩트거든요. 팩트. 네. 근데 이제 내년에 얼마나 팔릴까? 라는 건 아무도 모르죠. 50만 대가 될지 100만 대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팔리고 전기차면 분명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장기 그 자동차 판매가 약간 부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 근데 자동차 업계를 통틀어서 더 많이 팔리고 나서는 테슬라밖에 없다는 것도 팩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을 점수를 좀 후하게 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좀 이거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사시든지 아니면 좀 장기적 안목에서 아니면 ETF를 좀 구매하시는 게 어떨까 제 개인적으로. ETF는 어떤 ETF예요? 오늘 나온 뉴스가 뭐냐면 ARK 인베스먼트라고 하는 그 핵심 기업에 투자하는 그 운용사가 있거든요. 네. ARKK가 있는데요. ARKK의 10%가 테슬라 비중인데 ARKK라는 예, ETF에서 예, 거기에 혁신 기업을 골라놓은 건데 거기에 10%가 테슬라인데요. 약간 간접적으로 ARKK를 많이 얘기하고 어제도 월가에서는 상당히 뜨거웠던 ETF였습니다. 나머지 90%는 뭘 담았을까요? 수많은 다른 뭐 혁신적인 기업들 뭐 스퀘어가 될 수도 있고 로크 같은 것들 세트박스 업체 아니면 스퀘어는 우리 중소상공인 소상공인을 위한 결제회사거든요. 네. 그런 약간 혁신적인 무드 회사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혁신을 좋아하는 분들 아니면 거기에 플러스 테슬라를 조금 내가 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 테슬라 사기에는 예, 자존심이 허락지 않고 그러나 담고는 싶고 예,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이런 거 많이 질문하실 거예요. 테슬라가 언제 꺾일까 물어보신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를 10번 외치고 나서 주가 슬쩍 빠지거든요. 미국은 정말로 네, 정말로 본부장님 이유가 뭘까요? 그럼 그 이제 정말 미국 시장은 그래요라는 질문을 저도 칭얼거리면서 사실 몇 번 드렸는데 뭐 인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올라온 그 그래프도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그 미국 주식은 왜 그렇게 잘 안 빠지고 다양한 이유는 만들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뭐 회계 투명성 뭐 더 강하니까 아니면 지금 전 세계의 경제 중에 제대로 돈 찍어서 쓸 수 있는 경제가 어디 있겠어요? 중국, 유럽, 미국, 뭐 일본 중에 미국밖에 없는 문제. 네. 뭐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냉정하지만 뭐 제대로 한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들이 사는 거는 뭐 말씀드렸지만 집단 지성 힘이 강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거나 좋아질 가능성이 큰 기업에 베팅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거는 차치하고 우리가 뭐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개인만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개인은 포트폴리오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라고 얘기하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난 10개, 20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다라고 하신 분들이 저는 소수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소수 몇 종목이 찍어서 크게 돈을 벌려고 하는 되게 많잖아요. 예. 그러면 뭐냐면 아마존의 10년 동안 차트를 보여드리면 3만 몇천 퍼센트를 얼마나 내가 1억 투자했으면 얼마나 벌까를 계산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 않으면 절대 못 삽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개 종류 하나이기 때문에 사는 거죠. 지금 테슬라를 왜 사냐면 이미 미국 사람들은 포트폴리오가 일상화돼 있어요. 자기 돈의 몇 퍼센트는 예, 주식 사고 이미 19개를 사놨고 네. 그다음에 하나를 더 담아가는 거거든요. 뭐 하나 빼고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20개 중에 하나를 테슬라를 왜 못 담습니까? 저는 담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하나가 어떻게 잘못돼도 내 포트폴리오 전체에 보게 되면 5%거든요. 그러니 까다롭게 안 따진다? 예,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팔죠. 그래서 제가 워런 버핏이 항공주 팔았을 때 많은 분들이 항공주를 팔았으니까 버핏이 뭐 맛이 간 거 아니냐. 네. 좀 약간의 가치 투자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놓친 거 아니야 하는데 절대 안 그렇죠. 한국 다 해봤자 3%거든요. 전체 비중에서. 그렇지만 애플이 당당히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손절도 가능하고 추가 매입도 가능하고. 과거에 마지노선 펀드에
그 수많은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을 거뒀을 때 끝까지 사놔놨던 펀드 그 고객수가 20몇 개라고 하거든요. 예. 다 중간에 팔고 나가는 거죠. 못 버티는 거죠. 다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10개, 20개를 구성하신다고 그러면 그냥 가져갑니다. 대부분들이. 아, 끝까지 그 하나 뭐 많이 올라봤자 원어머 데미니까 가져가면서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만 보기 때문에 한 종목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인들의 포트폴리오 운영하는 방법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해서 미국 주식을 담는 수요가 요즘 많이 늘고 요즘 뭐 최근 몇 년간 예, 늘었나 봐요? 엄청 늘었죠. 뭐 아시는 것처럼 로빈훗 계좌가 2천만 개, 3천만 개 늘었으니까. 그건 원래 미국인이었으니까. 예, 그렇죠. 하는 건 그리고 한국도 많이 늘었죠. 근데 이 끝에 결과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포트폴리오를 보면 수익률을 보면 저는 이 포트폴리오의 구성 유무에 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결과가 달려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담고 있고 그 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요즘에 우리나라 그렇죠. 국민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고 하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수급이 좋아지는 그렇죠. 거니까 좋아지고 있는 거죠. 좋아지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뭐 미래라고 그러면 미래라는 큰 고객이 들어와서 주식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고 네. 뭐 국내 증권사가 대표로 계좌를 튼 거니까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얘네들은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는 좀 중요성을 좀 다시 한번 좀 네, 강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프닝벨 울리기 전에 한 3분 남았는데 네, 하나 더 보고 좀 네, 준비하신 내용이 하나 네. 더 있는 것 같아서요. 그 지금 공매도 비중이 역사상 가장 낮아졌다고 지금 또 떠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 네. 지금 이제 1.7%니까요.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나온 거니까요. 어쨌거나 많은 분들이 장이 올라오면서 수많은 우리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커버하고 있다, 손절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게 일종의 올라오는 거에 일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네. 저거 뒤집으면 주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로빈훗이 정보를... 올린 게 아니라 공매도 네. 숏커버가 올렸을 수도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일단 여러 가지 장이 한번 더 올라오고 나서 S&P 500이 사상 최고치 올라오고 나서 네. 어떤 꼭 좋은 의견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았을 때는 3.5%까지 올랐는데 1.7%로 더 굉장히 낮으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공매도 숏커버로 인해서 그동안 상승했던 힘은 조금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겠네요. 이 얘기.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이 한 2분 남았는데요. 오늘 네. 긴급하게 나온 기사부터 좀 보여드리고 예. 오늘은요. 여러분들 디어앤컴퍼니, 디어라는 거 아마 잘 모르십니다. 기업 잘 모르는데 중장비나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 야, 왜 중장비가 핫하냐? 농기가 왜 핫하냐 그러시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농사를 짓거나 중장비를 운영하는 분들이 지금은 인부를 데려와서 못 쓰거든요. 네. 내가 직접 잔디를 깎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농사를 짓거나 기계를 직접 알겠어요. 써야 되기 때문에 연락도에 대한 인부들이 연락이 안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랙터 서플라이는 기업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기업인데 실적이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EPS가 2.57 나왔는데 원래 예상치는 1.26이었습니다. 정확히 두 배가 나왔습니다. 예. 회사 이름이 뭐라고요? 디어. 디어? 예, 디어. 이렇게 그 여러분들 그 광고를 보시게 되면 사슴이 뛰어가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네. 농기계 딱 찍혀 있는 거. 그게 디어 회사인데 쭉 달리다 그 뭐죠? 그 달리다 보면 큰 간판이 보이거든요. 네, 상당히 네. 선전을 많이 한 회사인데 어쨌거나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지금 실적이 EPS를 두 배 잘 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 얼마나 지속적일 것인가는 고민이긴 한데 예. 생각보다 좋아 수혜를 예, 받았네요. 오늘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예. 이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풋라커라는 회사가 있는데 풋라커는 뭐 스포츠 브랜드인데 그렇게 유명한 회사가 아니지만 이거는 또 이거는 그냥 오프라인 소매점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운동화 회사죠? 예. 예. 이거는 지금 적자폭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나왔던 주요한 기사였고요. 이제 장 시작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본부장님 덕분에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됩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세상입니까? 진작 좀 만났어야 되는 건데. 예. 아니, 뭐, 근데 그 주식이라는 게 원래 잠깐 이렇게 모든 걸 내놓고 잠깐 생각해 보면 예. 결론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맞는 얘기 하는 거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장이 시작했는 것 같은데요. 시작했네요. 네. 네. 장이 시작했습니다. 일단은 뭐 소폭 마이너스에서 약보합에 출발했고요. 나스닥은 역시 강보합. 예, 강보합 네. 출발했는데 지금 간단히 좀 보여드리면 페이스북, 아마존 뭐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들이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슬라가 오늘 조금 쉬었다 갈 줄 알았는데 조금 계속 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네. 미국인들이 실시간으로 본다니까요, 본부장님. 조금 전에 테슬라 사실 너무 띄워주셨어요. 미국에서 네. 미국인들이 저요. 그럼요. 요즘 한국어 배워가면서 좋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이분들이 네. 사셨네요 오늘. 네.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냥 말씀드리면 네. 어차피 그 많은 분들이 이 시간만큼은 내가 직접 영어로 된 기사를 찾지 않고도 제 얘기만 듣고도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판단하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제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런저런 회사들 이야기 좀 자세하게 좀 해주시면 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죠. 사실은 미국장이니까. 네. 한국장은 종목이 영향이 너무 많이 가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배우기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예. 뭐 제가 뭘 얘기했다고 해서 뭐 7경원의 시장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올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되는데. 말씀하실 수 있는 시기도 네. 제가 보기에는 1년입니다. 한 1년 지나면 미국의 SEC에서 니 3프로 TV 저 오늘 프로그램 갖고 와 이제 하면서 다 이제 검사할 거예요. 아마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예. 많이 배우자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계속 테슬라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혹시 그 실시간 시세를 혹시 HTS에서 지연된 시세만 보시는 분들은 빨리 야후에 오셔갖고 라이브 시세를 보시면 네.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에 또 한 1% 올랐네요. 테슬라는. 테슬라는 네. 어디 좀 당근마켓 같은 데서 싸게 파는 테슬라는 없습니까? 좀 싸게 사고 싶으시면 8월 30일 이후에 이제 300달러가 아니네요. 이제 400달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5분의 1로 저기 분할했는데 400달러로 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뭐 조금 불안하긴 한데 유럽장이 좀 많이 내려서요. 네. 그렇긴 한데 미국장은 다르다 말씀 주셨으니까. 네, 다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제 슬슬 또 마무리하죠. 네. 토요일 일요일에 주로 본부장님 뭐 하십니까? 재활용 쓰레기. 저도 이제 재활용 쓰레기 내놓고요. 빨래 하고 있습니다. 빨래. 예, 빨래도 하고. 이번에 장마철에 힘드셨죠? 빨래 안 말랐어. 엄청 힘들었습니다. 예, 꿉꿉하고 좀 그랬습니다. 예. 저희 동네에 그래서 저도 결국은 빨래방을 들고 갔는데. 네. 쉽지 않았어요. 네. 쉽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